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시의 책임 소재와 신천지와 이 총회장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에선 첫 확진 환자가 2월 18일에 나왔는데 열 하루 만인 2월 29일엔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무려 741명으로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진원지는 신천지 대구교회. 첫 확진 환자를 비롯해 지금까지 대구에 누적 환자 6,900여 명 가운데 62%에 달하는 4,265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천지 교회의 집단 발병으로 인한 방역과 진단검사, 그리고 입원 치료 등 사회적 비용에만 1,46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우선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하고 교회 시설을 숨긴 행위는 명백한 방역 방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은밀하게 진행하는 신천지 특유의 포교 활동 등이 집단 감염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 감염의 원인이. 소송에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예금 채권과 일부 교회 시설 등을 보전 조치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교회 측의 행위들을 법원이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초기 방역 실패 등 대구시의 책임 소재, 그리고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신천지와 이 총회장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고도의 감염원, 위험을 가진 감염원이 정부 당국 혹은 방역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방역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번 소송이 대구시 자체 결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변호사 자문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